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성 체질을 네. 끊임없이 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그냥 평생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를 다 끊어야 돼요. 그거는 뭐 제가 한다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고 여러분의 네. 결심이고 네. 여러분이 계속 지식을 넣으면 아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만약에 내가 처음 이제 말기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울 시간이 없습니다. 충격 받을 시간이 없고요. 어제도 한 분이 지난 정말 전신에 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 쪽에 수술을 작년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전신에 너무 급속도로 퍼져서 난소도 네. 지난주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는데 자기가 울 시간이 없다. 네. 이게 암이 커지는 속도가 너무 어떤 항암제로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하겠다. 수술했는데도 힘들잖아요. 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책을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다 이해해 오시던데요. 제가 또 감격스러웠던 분은 요즘은 네. 형제, 네. 뭐 효자, 네. 효녀, 네. 누님이 아픈데 남동생인데 60대 중반이셨어요. 제 책을 말기암 책 어렵잖아요. 20페이지로 리포트 쓰듯이 와. 요약해 오셔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너무 요약이 잘 돼서 저 한 부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요약을 그렇게는 안 해놨잖아요. 네네. 책은 있지만 네. 네 드리겠습니다 해서 주셔갖고 저희 직원들이랑 한 부씩 다 착 카피해서 이걸로 공부를 해라 할 정도로 네. 참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분의 누님은 식사를 못 하셔요. 지금 입원 중이어서 네. 선생님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식사를 못 하시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고 정말 식사를 정말 죽이라도 드실 수 있으면 네. 그때 다시 오시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인 거예요. 누님을 살리기 위해서 60대 네. 분이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어요. 막 타이핑 그쵸. 다 쳐가지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지식이 있으면 삽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저한테 자꾸 뭐 항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데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네. 울 시간, 걱정, 금심할 사이에 모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책을 보세요. 구석구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네. 거의 최신의 그런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것들을 녹여내서 쓴 거기 때문에 또 읽으면 읽어져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듯 하지만 또 네. 제가 유튜브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아, 네. 이 약사님 왜 이걸 썼는지를 조금 빠르게 또 이해되고 모르는 건 좀 건너뛰고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네. 여러분 지식만이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 번째 책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네. 여러분 그 책이 2월 달에 2,000권이 팔렸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또 책을 읽으신 분이 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세요. 50대, 60대, 70대가 제 책을 읽었다는 게 네. 저는 굉장히 기적과 같습니다. 네. 젊은 환자들은 별로 없어요. 말기암에 간혹 있지만 다 50대 이상이 지금 말기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지금 평생 안 읽던 책을 막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살죠. 지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본인 말고 네. 아, 말기암 환자가 우리 가족들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환자가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네. 가족 중에 대표로 두 분은 책을 읽고 방향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어요. 네. 뭐 이상한 카페에 들어가서 이상한 요법을 따라하다가 또 돈 쓰고 돈도 많이 쓰세요. 맞아요. 아니, 돈도 엄청 많이 쓰세요. 뭐 어떤 뭐 땡땡 요양병원은 일단 1,000만 원을 넣고 네. 거기서 식사도 월 400이고 식사비만 이야. 거기서 따라하라는 요법을 하면 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요법에 대해서 저는 저와 저의 가족들 또 제가 케어해드린 분들은 그런 요법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오직 집과 병원에선 네. 표준 치료 이것만 병행을 해서 나타낸 결과죠. 네. 정확한 정보를 해서 시간과 재정과 또 어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낭비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작가님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서 네.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이 암에는 이제 완치가 없다. 이제 암이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하신 분 있었어요. 네, 저도 100% 동감하고요. 네.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성 체질을 네. 끊임없이 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그냥 평생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를 다 끊어야 돼요. 그거는 뭐 제가 한다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고 여러분의 네. 결심이고 네. 여러분이 계속 지식을 넣으면 아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안 먹게 돼요. 선택을 안 하게 돼요. 저도 지금 이걸 계속 하니까 저도 커피를 간혹 손을 댔는데 요즘 현저하게 네. 현저하게 지금 네.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도 지금 커피를 좀 손대면 눈이 건조해져요. 지금 계속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 너무 많이 보는데 네. 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눈이 시려져요. 카페인으로 인해서 네. 메말라지죠. 몸이 되게 항진되고 또 하루 잠 못 자면 또 그 다음날 컨디션 엉망되고 네. 그래서 저도 참는 거예요. 그 습관이 주는 네. 그 유혹을 그 냄새와 그 네. 유혹 그 했던 습관을 거부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러나 살고자 하는 열망은 그래서 4기 환자들이 1기 환자보다 더 치료율이 높을 수도 있다. 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1기 환자는 고생을 안 하니까 똑같이 지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네. 저한테 오는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 한 50%는 네. 1기 환자였었죠. 물론 처음 발견이 4기인 분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몇 년 전에 암 환자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 재발이 오신 거죠.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방심하면 안 돼요. 네, 댓글에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완치가 아니라 저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암 치료 관리법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3에서 6개월마다 혈액검사 한번 해주시고 그럼 지표를 보면서 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보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저처럼 중성지방이 높았다. 네. 그럼 중성지방이 오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없애는 거죠. 백혈구가 좀 낮다. 네. 백혈구 올리는 보충제를 또 쓰셔야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적표네요. 이게. 네, 성적표예요. 네. 내가 지난 6개월 네. 동안 네. 뭐 어떻게 관리했는지 성적표입니다. 네. 그런데 네. 또 이제 우리 자기암 환자들 막 한 달 만에 네. 이 성적표가 달라졌네, 안 달라졌네를 하는데 네. 여러분 자기암 환자가 변화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인들도 백혈구 1포인트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1,2기 유방암 환자들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항암 끝나고 1년 지나도 3.5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먹는데도 3.5. 네. 그렇게 항암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혈액 수치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상이 한번 된 거잖아요. 네네. 손상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보충제를 쓰는 게 저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가 아니라 추천이죠. 강추입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걱정, 근심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희망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일단 저를 만나신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책 한두 권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무조건 이것만 보시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보충제를 그럼 추천해드리면 이건 왜 쓰냐. 이것까지 설명해드릴 시간이 제가 없어요. 네. 책에 다 제가 정말 1권 유방암 상담소는 기초서라고 생각하시고 1권 읽으시고 2권은 조금 심화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네.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책을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효과적인 상담이 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막 경상도에 오셨는데
자꾸 이런 거 물어봐서 다시 읽고 오세요라고 빠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서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네. 굳이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